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전원주택 마을의 나대지입니다. 이곳은 전원주택이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전원마을인데요. 집들 사이사이 소나무들이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기가 녹음 짙은 계절이었지만 소나무가 많은 마을은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들도 사이사이 녹음을 품고 있어 여유롭군요. 마을로 들어서는 길 초입의 이 토지는 바로 옆 주택에서 일부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서로 교행이 가능합니다. 도로의 곡선 부분은 좀더 넓게 잡아 운행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집들은 단차가 있어 각 주택의 조망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현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조망권은 당연히 확보되고 이웃에도 조망에 대한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마을 아래쪽으로 결성 농곡단지도 보이는군요. 이곳의 교통 여건 등을 먼저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면사무소 등은 차량 10분 내외, 홍성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 시내는 차량 20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마을과 연결된 폭 6m 도로가 널찍하네요. 단단한 보강토 석축을 지나 토지로 다가갈수록 경사는 완만해집니다. 코너 쪽 도로에는 자연석 석축을 쌓았습니다. 토지의 일부는 밭으로 사용 중이고 일부는 불꽃이 채우고 있군요. 토지는 이용에 편리하도록 모양 좋은 직사각형입니다. 현 토지에서 내려다본 조망도 막힘없이 시원합니다. 서로 어우러진 주택들이 조화롭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대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이 토지는 전체 면적 656.4제곱미터, 약 199평 부필지로 대지 641.9제곱미터, 약 194평, 임야 14.5제곱미터, 약 4.4평입니다. 결성 농공단지가 도보 10분 정도 거리이므로 이곳이 근무처인 분들에게도 좋은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38만원, 전체 금액 7,560만원입니다. 전원마을 아래 약 400m 정도 거리에 우사 있으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미처 화면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웃 간에 서로 관계가 돈독하며 좋은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겨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쁜 정원 가꾸며 이웃과 정겹게 어울려 살기 좋은 곳을 찾고 계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